네, 오늘 336쪽 구사부터입니다. 구사발호갸체연무구는 합이야오암 재발상하무상이 비비사야며 진퇴무항이 비리구냐람 군자 진덕수업은 요급시아니 고로무군이라. 혹야곡처하야 상하무상하고 혹진혹퇴하야 거취종의는 비비사왕이요 비리군유 비리군유님 진덕수업은요 급시람 시행시지하야 불가항열함 고로운호기람 지면자는 용지소안냐니 제연은 위약취소안니람 연체심이 언약은 단취진취소안지의람 혹은의사니 수시이 미가필려라 군자지순시유영지수형하님 가리면 비도야람 내꾀는 이 덕 가건이요 외꾀는 이시위연이람 진덕수업은 구삼의 비의요 자즉욕히 급시지냐람. 구사의 말, 혹약체연 무구는 합이야. 이 중요한 거는 혹자예요. 혹, 우리가 이랬잖아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듯이 혹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약체연 무구. 혹은 뛰어서 연못에 있으니 허물이 없다. 이 혹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이제 의문사로 예 혹이에요. 혹시 할 때 혹자예요. 그러니까 혹은 그냥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혹은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이것이 무구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잘못 어느 때는 또 그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이게 잘못이 없단 말이지. 근데 여기 건구사계에 처한 상황에서는 잘못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 그 까닭이 무엇이냐 이거죠. 제발 상하 무상이 비위사야며 상하 무상할 때 상자는 오를 상자고 하자는 내릴 하자예요. 위 아래가 아니라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함에 무상 항상이 없는 것. 뛰었다가 내렸다 뛰었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비위사야며 이 사자는 바를 정자의 반대말이니까 사악한 짓이 되지 않으며 아니면 사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진퇴무항이 비리군야라. 나갈진 물러갈 퇴자여 나가기도 하다가 물러가기도 하는데 항상이 없어. 때로는 혹은 나가기도 하고 혹은 물러나기도 하는 것이 늘 정해져 있는 게 아닌 사람은 그것이 비리군야라. 무리에서 떠나려고 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이 흐름과 맞춰가는 거예요.
군자 진덕 수업은 군자가 덕의 덕을 진보시키고 수업 업을 닦아 나가는 것은 욕급시 아니 여기 급시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에 미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에 맞추고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퇴무항도 되고 상하무상도 된다. 고로 무군이라. 그럴 때는 허물이 없다. 혹약 혹처하야 상하무상하고 혹은 뛰고 혹은 처해서 처자는 머무를 처자예요. 혹은 뛰기도 하고 혹은 머물러서 상하무상하고 위로 오르고 내림에 항상 띠미 없고 혹진혹퇴하야 혹은 나가고 혹은 물러나서 거치총의는 거는 갈 거 치는 나갈 주자지요. 거는 사실은 물러날 것잖아요. 물러서고 나가고 총의 마땅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비위사왕이요. 사악할 사자 구불왕자니까 사악하고 굽힘이 굽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사악함과 굽힘이 되지 않고 비리 군륜이 군류 묻류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니 진덕 수업은 욕급시라. 덕에 덕을 이 진짜는 진보시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덕에 나가고 덕을 진보시키고 업을 닦는 것은 욕급시이라. 끝에 있는 이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때에 미치고자 할 뿐이다. 이 자는 뿐이 자예요. 뭐 하고자 할 뿐이다. 시행 시지하야 불가항려라. 고로운 혹이라. 때로 행하고 때로 그쳐서 가히 항상 되지 않는다. 고로. 그래서 혹이라는 말을 썼다 이거죠. 왜 그 친구 잘 놀러 오나 이렇게 물으면 혹 덜어 오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쩌다 온다. 혹은 오기도 하고 혹은 안 오기도 한다. 그럴 때 쓰는 혹자와 같은 거지요. 심연자는 용지 소환냐니 깊은 연못 속에 있던 용이 뛴다 했잖아요. 혹약이라는 말은. 그러니 심연 깊은 연못이라는 것은 용지 소환냐니 용이 편안히 여기는 바예요. 용의 안식처예요. 근데 혹은 뛴단 말이지. 그러니 재연은 위약취소야 아니라 연못에 있다라는 것은 위약취소가 아니라 뛰어서 편안한 곳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더라 이거죠. 여기 예를 용으로 들었으니까 그렇지 진짜 사람이 진짜 편안히 여길 곳은 어디지요? 집입니다. 그죠? 집인데 이 사람이 뭐 다른 데다 무슨 사업을 벌리거나 할 때는 집을 자꾸 나섰다 들락날락 하지요.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상 먹고 사는 것은 농사 짓는 거라고 해도 농사 짓는 사람이 다른 걸로 도약할 때는 자꾸 다른 길을 갔다 들락날락 하지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혹약 재연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욕만 갖고 굳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사람 인사를 풀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연재심이 언약은 연못은 깊은 데 있는 데에도 뛸 약자 뛴다라고 말한 것은 단취 진취소환제이라. 거기서 무슨 의미를 취하냐면 다만 진취소환제 편안한 곳으로 진취하는 의리만을 취한 거다. 원래 연못이 편안한 곳인데 거기서 뛴다는 것은 용이 점점 자기도 편안한 곳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다. 혹은 의사니 혹시 혹자는 의심하는 말이니 수시이 미가필야라. 때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기필할 수가 없는 거야. 꼭 이렇다 저렇다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때에 맞춰서. 군자지 순시. 군자가 때를
따르는 것이 유 영지 수형하니 그림자가 형태를 따라다니는 것과 같으니 쉽지 않은 표현이지요. 우리 살아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쫓아오듯이 군자가 때를 그렇게 따라다닌다. 때를 맞춰서 행동한다. 그러니 가리면 비도야라. 그 형태에서 그림자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렇듯이 군자가 때를 못 맞추는 것은 군자의 도가 아니다. 풀이가 참 그 끝에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본의 보세요. 내꾀는 이 덕학언이요, 외꾀는 이 시언이라. 내꾀, 외꾀는 이제 감 잡으셨지요? 초구, 구이, 구삼까지가 내꾀고, 그 다음에 구사, 구오, 상구가 외꾀지요. 그러니까 내꾀에서는 뭘 말했다고요? 덕, 진덕, 수업, 이렇게 말했잖아요? 덕과 학으로서 말을 했고, 외꾀는 이 밖에 있는 4, 5, 6, 여기는 뭘 말했냐면, 시위, 때와 위치로서 말을 했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에서 이미 그 사람이 지닐 덕량과 학업을 다 갖췄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펼쳐야 되는데, 펼칠 때를 잡느냐, 못 잡느냐, 펼칠 위치를 잡느냐, 못 잡느냐, 그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진덕수업은 이게 학문적인 얘기죠. 그것은 구삼의 비유요. 구삼효에 이미 갖추어졌고, 차즉 욕기 급시시내라. 여기 구사짜리에서는 그 때에 미추어서 나가고자 하는 것을 말한 거다 이거죠. 여기 338쪽에 운봉호씨수를 좀 잠깐 동구하겠습니다. 운봉호씨왈 삼사의 삼효와 사효의 개이진덕수업원자는 진덕수업으로서 말을 한 것은 중강부중하야. 중자는 이 거듭중자를 보세요. 거듭 강하고 중도에 맞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내꾀와 외꾀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여기는 중도를 택한 거예요. 2와 5는. 근데 3과 4는 중도를 못 택했어요. 근데 다 양효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강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듭 강하면서도 예, 중도는 잡지 못했어. 그러니 개 위의지시 아니. 그 3효와 4효가 다 위태롭고 의심받는 그런 때예요. 때가 그런 때예요. 그러니 자자예요. 자석성현이 처차에 예로부터 성인과 현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신할 때에 유유진덕 수업이여든 오직 덕에 나가고 업을 닦음이 있을 뿐이거든. 그 옛날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성인과 현인들이 처신했던 방법은 오직 진덕 수업만 했었다. 그렇거든 황, 이효, 재, 상하, 진풀기관과 하물며 이효, 이 두 효가 상하진퇴, 오르락내리락 나가고 물러서는 그 사이와 건도 변화지제하야 건도가 변화하는 그런 때에 침퇴의 식기기한이 나서고 물러서는 데 있어서 그 기미를 아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으니 지시자야오.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들은 바로 때를 알았다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변화의 견기묘하니 변화하는 가운데에 그 신묘함을 보았으니 지도자야라 도를 아는 사람이 된다 하죠. 그러니 소위 국리진성하여 이른바 이치를 연구하고 사람의 성품을 다해서 이지어명량이 그 천명에까지 이르는 것이니 진수지유는 진덕수업하는 요체는 숙대어 자리요
이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느냐. 여기서 키포인트를 잡으면 그 치도 도를 알고 치시 때를 아는 것. 여기서 주역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치시식세예요. 네 글자를 줄이면 치시 때를 알고 식세 형세를 알아차리는 것.